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임시사무실로 첫 출근하던 날에 장관 재임 시절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 예술계와 대립적인 관계는 있었지만 그런 적은 없었다라고 말했는데 좀 헷갈립니다. 대립적인 관계는 어떤 의미로 한 말인가요? 아, 그 부분은 뭐 미워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배제하거나 뭐 그런 리스트가 작성돼서 그런 적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대립적인 관계가 맺어졌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뭐 정책이 변화하거나 뭐 아니면 지원하는 방법이 개선되거나 이런 전부 반대합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저도 그때 문화예술인이었는데요. 네, 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 정책과 지원은 바뀔 수 있죠. 그것으로 문체부 장관을 후보자를 이토록 반대하는 성명, 검찰에 가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할 리는 없을 겁니다. 후보자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자행했던 시절 문체부 장관을 했었고 또 이후 현장 예술인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블랙리스트 사건은 그리고 그 의미는 특정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이나 생각에 따라 검열, 사찰, 통제, 또 차별, 배제 등과 같은 행위를 뜻한다는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후보자는 과거 장관 재직 당시에 문학의 인사 좌파 찍어내기를 그 누구보다 사실 성실히 했습니다. 인정하지 않겠지만요. 문체부가 실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에 따르면 후보자가 장관으로 재직 당시에 강압적으로 퇴출된 문체부 산하 기관장이 20명이 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실하고 좀 다릅니다. 자,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2018년 11월 임기 만료 1년을 앞둔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이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고요. 같은 해 12월 임기가 1년 9개월 남은 김정원 문화예술위원장이 해임되었고요. 더해서 2009년 5월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문화부 표적 감사에 반발했어요. 그리고 사퇴했습니다. 교수직까지 그랬더니 박탈해버렸습니다. 영상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이 영상은 후보자가 무리하게 김정은 문예위 위원장을 쫓아냈다가 법원이 해임을 정지했어요. 그러니 국회 업무보고 당시 한 개의 명패 앞에 두 명의 위원장이 앉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총극이 발생했습니다. 기억은 하시죠? 네네, 알고 네, 있습니다. 참으로 극악무도했던 후보자의 갈라치기. 이 결국 법원에서 모두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법 판결을 받았어요. 김정원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해임 취소 소송에서 이 법원은 구체적인 처분 사유를 통지하지 않는 것이 인정된다면서 기금 운영 손실 등을 이유로 해임할 수 없다고 또 취소 판결을 내렸고요. 박명학 전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의 해고 무효 소송에서도 인사관리 규정상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는 해임은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계약 해지 무효 소송에서도 미술관 관장으로서 미술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통과 절차에 다소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된 것을 미리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채용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며 법원의 위법성을 또 인정했어요.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이 모든 사건들은 전부 15년 전 후보자가 스스로 자행한 일입니다. 장관에 있을 때 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겪은 자가 있는데 행한 자는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계신 건데요. 장관 당시에 자고 계셨습니까? 후보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블랙리스트, 검열 정말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후보자가 생각한 블랙리스트가 뭡니까? 그건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작정하고 뭐 여러 분야에서 배제하는 거를 그런 게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네네네. 겁니까? 그런 것이 있었다고 수많은 예술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무엇입니까?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괴담입니까?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뭐 거라고요? 괴담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피해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기관장의 문제는 물론 정부가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도 했고 그 감사에 따른 결과입니다. 사실은 저는 15년 전에 그 인물들을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네.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그게 제가 여기서 정관이?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일일이 다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미 지나간 분들까지
또 뭐 다시 장관님 질문을 했으니 이야기하셔야 네네. 합니다. 예술인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 판단은 장관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가 좀 길어서 다음번은 이어서 할 건데요. 저는 사실 얼마 전 예술인들과 그냥 이렇게 자리를 했었는데 다른 이유로 자리를 했습니다. 유인촌 장관 후보자가 파우스트라는 작품에 참 오랫동안 출연을 했었지요. 연극에 섰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말씀에 네. 동감드리고요. 예. 조금 말씀하십시오. 답변 아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기관장 문제는 뭐 아까 다 소송에서 졌다. 그 문제는 사실은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요. 또는 물론 뭐 그런 지점은 있습니다. 어느 부분 과하다. 이런 재판부에 판결된 분이 있습니다. 해임까지는 좀 과하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이 20명이나 되는 기관장을 제가 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중에서 세 분이고요. 그중에 빠진 분이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조희문 위원장도 해임됐습니다. 그분은 제가 임명했던 분입니다. 결국 기관장의 해임 문제는 이념이나 전 정부 사람이라서 해임된 게 아닙니다. 다 절차상의 문제와 업무적 역량과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이 되니까 결국은 다 정치적인 싸움을 한 겁니다. 황지우 총장 문제도 죄송합니다. 이름을 안 대려고 했는데도요. 사실은 그분도 본인이 제가 이거 얘기하면 정말 복잡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사퇴를 하고 사실은 잘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퇴에 대한 해석이 총장만 사퇴한 거냐 교수까지 사퇴가 된 거냐로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그게 재판부로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긴 겁니다. 그래서 교수직이 유지된 겁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예,